둘이 살아? 손자랑? 아니, 손녀딸 하나 있어요. 손녀랑? 저는 셋이 어, 살아요. 셋이? 네. 둘이, 이렇게, 우리가 세 식구가 살아간다는데, 두 사람만 꼭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 손녀딸 있어요. 근데, 세 식구라고 하지,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손녀딸 얘기는 안 했잖아, 아니, 그치? 근데 얘기를 세 식구라고 얘기는 하는데, 두 사람밖에 안 살아간다는 거는, 엄마가, 할머니가 손자만 그냥, 굳이 어떻게든 잘 됐으면 아들 하는 게 할매도 있다잉, 그죠? 근데, 자, 채씨 가중도 그렇고, 유씨 가중도 그렇고, 양쪽으로 이렇게 보면, 진출이 엄청나게 대단해요. 엄마도 점집을 많이도 다니면서 할거 하라 해도 귀는 닫고 내 먹고 사는 거에 너무나도 내가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살아가면서 안 그랬는데. 엄마도 내 고집이 있다 보니까 절간에다가 불을 켜놓고 가는 거야. 그지? 자, 채씨 집안 가중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단명이 있어요. 금방금방 나가 떨어져. 있죠? 그 단명의 그런 줄력, 그런 것들을 좀 끊어놔야 내 자손이, 손자, 든, 내 아들 자손이든, 괜찮아진단 말이야. 명을 이어서 갈수 있게끔 좀 가셨으면 좋겠고. 자, 아들 자손이 일부 종사가 안 됩니다. 혼자 살아가면서, 나는 이 아들 사주를 받았었는데 참 세상 지 혼자 먹고 사는 놈으로 보여요. 내가 지금 손자, 손녀를 키워내더라도, 우리 집안 털어먹어서 천만다행이다. 엄마 집안 털어먹어서 천만다행이다. 살아가는 집구석이라도 그래도, 내가 화가 나요. 이 신에서 바라보며, 개심타 야를 보며, 지가 그나마 지금 엄마 집에 지금 살수 있고 집을 그대로 놔놔서 천만다행이지. 이집안 털어먹어서 천만다행이다. 지 집은 말아먹었어. 지 집은 따로 해줬는데.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이카나 아니면은 이 생활비도 안 주나 혹시? 안 줘요. 하나도 안 주고 그냥 뭐나 한 번씩이나 사주는 걸로 끝내요. 자, 자기 목구멍에 넘어가는 거는 밥이고 물이고 다 들어가야 되고 내가 즐기고 쓰고 살아가야 되고 내 부모가 내 새끼들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그나마 양심이 있다 보니까 가끔 와갖고 오지도 못하게 했어, 제가. 그럼 뭐하노? 내 새끼다 보니까 또 이렇게 빗장이 안 해. 풀려가지고. 안 그래요. 지금 몇 년째 끊고 살아. 오지도 못해. 오면은 제가 경찰 불러. 그래가지고 뭐 돈도 안 주고 뭐 그러는데 와야 뭐. 뭐, 그래도 뭐, 내 새끼들이 요 있으니까, 걱정이나 하고 살겠나. 할매가 알아서. 근데 이제 할매도 나이가 이제, 네, 먹어가지니까는 걱정이 돼. 걱정이잖아. 그럼 어쨌든 또 빚장을 풀거 아니야. 이 손자, 손녀를 위해서라도 빚장을 풀고 싶지 않고, 안 보고 살고 싶지만, 할매 보니까 좀 눈물 난다, 솔직하게. 그래요, 제가 그렇게 제 인생은 접어놓고 손주들만 위해서 살았어요. 그 손자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될 겁니다. 잘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머리가 좋은 아이예요. 아들은 그렇거나 말거나. 머리가 좋은 할머니 울지 마. 내가 가슴이 자꾸 아프고 메여와서, 울지 마. 그냥 신에서 아니, 그냥 울어. 울고, 그 가슴에 있는 한이고 뭐고, 다 풀고 가. 풀고 가시고, 이 자손이, 손자 자손이, 내가 이 어린애는 점을 안 보는데, 봐드릴게. 자, 이 자손이, 나중에 할머니 보고 해주고 싶은 말은, 이 집에 단명이 있어요. 분명히. 윗대의 어르신들이 다 단명이에요. 그 단명만 명을 조금 이어주면 괜찮아질 거다. 그리고 이 자손 내가, 이 손자 자손이, 집에 양가가 다
채씨든 유씨든 집안 가중 자체가 신줄이 엄청나게 대단해요. 네. 어, 엄마가 흘렸던 자손 있지. 네. 흘렸던 자손을 내가 키우지 못해서 내가 지금 다시 받아서 키우는 거라 생각을 하셔. 아, 그래요? 어. 그 자손이 다시 태워져서 네. 엄마한테 태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네. 아들 자손한테 태워주면서 네. 엄마 손으로 키울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라 보면 돼요. 네, 어, 엄마가 엄마 스스로 엄마의 억장을 어. 풀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살아가시면서 네. 가슴 아파하시지도 말고 네. 내 새끼처럼 키워가시되 네. 어, 명이나 좀 이어서 줬으면 좋겠다. 어, 그게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아이는 머리가 좋은 아이예요. 네. 공부를 하려고 하면 하는 아이인데 네. 마음의 상처가 너무 어릴 적부터 네. 많이 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까딱 잘못하면 사춘기 바람이 들어요. 앞으로 2년이에요. 어, 근데 이 아이가 사춘기 바람일 때 네.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는 네. 할머니가 아니라 아빠거든. 근데 아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이탈지탈 하면 오냐오냐 키우는 것밖에 안 되고 네. 어,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가 지금은 내가 절간에서 빌어간다지만 내가 성심성의껏 하고 있고 그 염원을 불어올린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게 신에서 조상에서 바라볼 때 요 길로 가야 되는데 가깝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자꾸 먼 길로 돌아가니까 답답한 거야. 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 이 자손은 걱정하지 마세요. 명만 네. 이어주세요. 네. 명만 이어주고 나면 네. 이 아이는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자기가 금전을 벌어들이는 아이예요. 네. 그래서 지금 10대, 20대 네. 지나고 네. 자 30대가 되면서 지자리 잡는 아이거든. 어, 대학도 가겠어요? 갑니다. 가요? 그러니까 어. 사춘기 바람만 잘 넘기게끔만 해주세요. 중학교 때 사춘기가 왔는데 좀... 그 사춘기 바람 말고 네. 앞으로 1년 반에서 2년이에요. 네. 그 때의 그 기운만 잘 잡아주시면 네. 얘는 잘 넘기고 나면은 20살부터는 또 괜찮은 그런 게 있으니까 아, 어, 공부 마지막에 아, 내가 역량이 이만큼밖에 안 되나 하고 멘탈이 깨진다든지 꼭 사람을 잘못 만난다 이게 아니라 멘탈 관리를 조금 해줘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네. 환경을 조금 할머니가 원체 오야오야 하잖아. 네. 그지? 네. 내 새끼라면 막 근데. 네, 네. 아주. 손자만 잘 됐기를 바라고. 근데 손녀가 내가 손녀도 손자처럼 좀 잘 챙겨주세요. 너무 외로움에 빠져있거든. 응? 알겠지? 네. 그러니까 손자도 손자지만 잘 될 거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네.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네. 뭐 해야 되는지 네. 어, 그렇게 챙겨서 가시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엄마 채씨 대주요 아드님은 결혼하겠어요? 재혼하겠어요? 고마 지 혼자 잘 고로 놔놓으세요. 놔둬요? 어, 한량처럼 지 혼자 떠돌면서 살게끔 놔두세요. 여기가 신줄이 되게 강해서 어, 그 기운도 눌러야 되고 그래야 가서 돼서. 어디 가서 정착을 못하고 그 기운을 눌러야 돼요. 자꾸 떠돌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지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솔직하게 여기저기 막 하다 보면 정착되는 때가 와요. 그때를 기다리셔야 되고요. 기다려요. 지금은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이 아드님이 어, 정착이 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정착되려면 아직까지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데 네, 얼마나 기다려요? 이번 연도 하반기에부터 네. 조금 이 사람한테 좋은 운이 들어와요. 네. 어, 홍기는 아직 아니지만 운기 자체가 열리게 되면서 네. 진짜 인연 배필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조금 열어놓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 신 가물, 네. 신이 있어요, 요 집에. 네, 네. 어? 네, 맞아. 그래서 네. 그 신의 기운을 눌러야 돼요. 네. 신가물을 눌러야만 얘가 조금 안정되어서 가요. 네. 빨리 아이고 죄송해요. 채씨 대주. 이 대주도 몸이 안 아파야 된다. 중요한 거. 아파요 근데. 떠돌면서 지가 지 병을 얻고 다니는 거야. 알겠죠? 이 대대예요, 대대. 윗대 어르신이 다 그렇게 돌아가셨어. 무슨 벌전을 그렇게 지었는고? 글쎄 모르겠어요, 그걸. 근데 왜 자꾸 이 엄마 집을 보면 구렁이인지 뱀인지 뱀이 자꾸 보여? 저희 집에요? 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집. 아니. 지방 가중 자체에 뭔가 업벌전 무슨 벌전이 있는 건지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뱀이 보인다고. 뱀 벌전이든 뭐든 벌전이 있나 봐. 그러니까 벌전도 그러니까 엄마가 어디 빌어 가는 데가 있으면 어떻게든 뭔가 벌전을 조금 소멸로 시키고 내가 업장 소멸로 자꾸 외쳐야 되고. 어? 아시겠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 이제는 조금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할머니. 저가? 그리고 걱정이 없겠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할머니가 자꾸 걱정을 갖고 와서 하시잖아. 안 해도 돼, 걱정. 손자만 잘 키우려고 제가 그러는데 우리 아들이 자꾸 아이고, 박복하다, 할매도. 내 대주, 내 남편. 일찍 여의고 네. 고생이랑 고생 다 하고 혼자서는 고생은 안 했는데 혼자서 애딸짓딸 네. 마음고생 엄청 많이 하고 네, 엄마도 시집을 다시 갔으면 벌써로 갔지. 네, 근데 아들 자손 때문에 못 가고 못 갔어요. 못 가고 이렇게 살고 그놈 자손 자기 때문에 다른데 시집도 안 가고 그래도 그 책임지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의뜻동 잘해주지는 못하고 지금은 그래도 그랬지. 처음에는 그냥 내가 좀 가지고 있는 걸 뺏으려고 지가 다 엄마 혼자 있으니까 뺏어가려고 그러는 걸 내가 주대이씨 안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로 손주들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그래도 할머니가 이만큼 왔기 때문에 손자 자손, 손녀 자손이 이렇게 다 이쁘게 네. 잘 커 네. 왔고 장성해서 네. 왔고 네. 그죠? 그러니까 할머니, 나는 할머니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네, 저는 건강하게 오래 살겠어요. 그게 제가 지금 애들 땀에 골골이야, 골골 안 아픈 데가 없잖아. 사실 내가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병액이 계속 들어와요. 할머니가 꾸역꾸역 참고 있는 거야. 난 병이 왔는데도 이미 나는 아프면 안 돼. 이 자손들이 네. 커 나갈 때까지 네. 아프면 안 돼. 이렇게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도 이제는 애들은 각기예요. 각기 자기네 인생들이기 때문에 각기 살아갈 거예요. 잘 살 거예요. 그러니 할머니도 이제는 할머니만의 그런 삶을 조금 사셨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는 안 돼요. 해. 할머니 앞에 산보도 나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여유도 좀 즐기고 여행도 좀 다니시고. 애들 따면 못 다니지 지금. 방학 때 다녀오시면 되지. 다 키워놓고 그렇게 하세요. 진짜로. 예. 할머니. 예. 그러다 할머니가 병 얻는다. 근데 저건 명은 길겠어요? 명은 걱정하지 마요. 할머니. 저요? 할머니. 그래요? 그래요. 이제 이 나이에 그래도 손자 손녀를 저걸 잘 성공을 시켜놔야 그래도 되는데. 엄마 이제 조금 슬슬 아파오지 않나? 내 몸이 다리야 허리 그런 데는 아프지. 그거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고 이제는 내가 하나씩 병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할머니가 내가 내 기운을 놓잖아. 네. 그러면 이 병이 확 들어와 버린다고. 쌓여있던 게 우리가 댐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 여기 물이 고여있을 거 아니야. 네. 그 댐을 내리면 이 물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런 것처럼 할머니가 지금 그 병액들이 여기 막 와서 쌓여있는 거야. 할머니가 조금만 내가 틈이 보이면 이게 이제 물이 3개 생겼어. 그러니까 건강관리 미리 하시고 네. 내가 내 마음의 병 같은 것도 자꾸만 이제 치유할 수 있도록 잊어버릴 수 있도록 아들한테 받은 상처가 됐든 내 남편이 일찍 여여져서 내가 마음고생을 했든 그 아팠던 세월을 조금은 이렇게 여유를 즐기시면서 치유가 됐으면 좋겠어. 근데 지 엄마는 애 엄마는 다시 만날 수는 없겠죠? 그런 거는 한번 끝난 인연은 다시금 돌려놓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이만큼 클 때까지 그 엄마가 등을 돌리고 있었다는 거는 네. 이미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털 건 좀 털어버리시고요. 네. 옛날에 그냥 그 또다시 만나서 어쨌든 인연이 다 억지로 인연 이어봐야 그게 좋은 인연은 아니라고. 아니. 그래서
다시금 그 끈을 묶어 놓지 마세요. 네. 그냥 풀린 대로 가게끔 네.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러잖아. 어? 그러니까 좀 흘러가는 대로 가시면 되고 애딸짓딸 너무 꽉 쥐고 살아가시지 마시고 애들은 애들 나름대로 저거가 잘 꾸려나갑니다. 왠지 뭔가 이 아이는 자기가 뭔가 왼손으로 탁 쥐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손자가요? 뭔가 이뤄내는 그런 게 있어요. 이뤄낼 거예요? 뭐 돈에 대한 막 그런 확 이런 포부가 엄청 난 돈 많이 벌을 거야 막 이런 그런 게 되게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체 내가 사주쟁이는 아니지 사주를 받지는 않았지만 이 아이의 나오는 그 자체에 뭔가 모르는 그 에너지가 있어. 그 에너지가 있으니까 할머니 기분 좋아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네. 어쨌든 이 아이가 조금 나아갈 수 있어. 대학도 가요. 네. 뭐 4대 여기 한양선에 엄청 좋은 그런 데는 아니지만 지가 원하고 갈 수 있는 것들은 지가 목표하는 것들은 가거든 머리가 좋은 아이예요. 근데 그 중간에 내가 슬럼프에 빠지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네. 거야. 네. 그렇게 가셔요. 네. 단면 그것만 조금 이어주시면 네,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단면만 이어주라고. 지하 보면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좋은 인연 만날 거예요?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만들어야죠. 만들어야 되고, 이 가물이 있댔잖아. 이 집에 신이 있댔잖아. 근데 성격이 못됐어요, 우리 아들이. 못된 성격은 아니에요, 엄마. 심동은 착한데, 너무 예민해서 그래요. 네. 꼼꼼하고. 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내 그 뭐 며느리가 며느리도 서로가 안 맞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너무 서로가 부딪히는 것들이 많아서 추위 나서 그랬던 거야. 그래서 이 일부 종사 안 돼요. 중팔자예요. 어째 보면. 예 맞다요. 그래요. 그랬다 그랬어. 맨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좀 많이 빌어 가셔야 돼. 아시겠죠? 예. 이상. 예.